오케이? 어떤 사람은 이거 질문하지 마. 다음에 물어보면 안 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토크를 요렇게 해서 토크를 구할 수도 있지. 단위가 60초죠. 이거 다 공부해서 안다. 알았지? 전달 동력 이렇게 써가지고 토크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단위 다 환산해서 우리 하는 게 뭐겠지? 7, 2, 6, 2. 이거 한 사람 이렇게 노는 걸 알죠? 이걸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마력이고, 이는 RPM이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놓으면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나한테 딱 질문하지 마.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토크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필기를 합격했으니까. 필기를 합격해서.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나한테 앞으로 질문하지 마. 이 파이에다가. 이게 60이죠, 그죠? 그럼 여기 얼마? 이게 3마력이지? 3마력이잖아. 그럼 얼마지? 75kg per 미터의 세크잖아. 그쵸? 이게 얼마라고? 300rpm이잖아. 그럼 여기 초초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이거 없애고 이게 없앤 게, 이게 716점이잖아. 이게 미리 고축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제 716이 그래 해보면 우리가 2파에 이렇게 쓰고, 오케이? 여기 마력 75 쓰면 여기 있는 게 3에다가 300 놓는 거잖아. 그럼 이 단위가 뭐라고 지금? 킬로그램 포스에 메다잖아. 그럼 이게 716점이잖아. 이게 뭐라고? 716점이고, 1000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이거 하면 716점이니까 이제 1000 곱한 거잖아. 그럼 이게 뭐지? 킬로그램 포스에 밀리미터로 된 거잖아. 이게 716점이니까 메다를 1000을 고치기가 이거잖아.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 여기 파이는 3.14 그대로 넣은 거고, 이거는 파이를 3.14에 대략을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둘다 맡겨준다고. 소수점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수점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다 맡겨준다고. 알겠죠? 그러면 어느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거야. 둘다 맡겨준다. 그럼 이렇게 답을 하든 이렇게 대답하든 소수점 좀 차이 나겠지? 그럼 둘다 맡겨준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둘다 맡겨준다는 거야. 거의 끄떡끄떡. 알겠죠? 그러면 제주인들이 이렇게도 맡겨주고 이렇게도 맡겨주잖아. 알겠죠? 둘다 맡겨준다. 뭐라고? 둘다 맡겨준다. 그럼 어느 게더 정확하냐고 물어보면, 둘다 맡겨주는데 어느 게더 정확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더 정확하겠지. 3.14 이로써 계산 그대로 눌러주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질문 하지 마. 톡으로 갈때 974로 갑니까? 이러고 갑니까? 둘다 맡겨준다. 그래서 소수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 알겠죠? 근데 나름의 원칙은 있어야 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안 돼. 그 원칙만 지키면 되고, 그 너무 뭐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소수 틀린 데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면 안 돼. 우리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에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풀게. 이게 더 정확하니까. 둘다 맞게? 이런 거 시비 안 붙인다면 틀리다 이래 이야기 안 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60에다가 2파에다가 이거 대신 뭐지? 3 쓰고 75 쓰고 이게 얼마면 되지? 300이고 이러면 이거 누르면 얼마에? 기술 계산기 한번 눌러보자 이래가지고. 그럼 초초 없어지고 이게 나오는 게 얼마 나오겠죠? 눌러보자. 진짜 모으다가 작사하는 거니까. 앙. 얼마나? 7. 7. 이게 100이니까 100 나누면 원래 716점이잖아. 7.16이 나오겠네. 7.16이 나오겠네. 얼마? 762? 19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정식적인 값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뭐라고? 반올림한다고. 근데 이봐봐. 이렇게, 자, 봐봐. 우리는 밀리미터로 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놓을 수 있도록 단위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그럼 7161619? 불러봐요, 더. 7161619? 724. 그치? 3. 그쵸? 그럼 이거를, 이게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포스에
미터잖아. 그럼 이걸 한번 고칠게. 이게 밀리미터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밀리미터.